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미니쿠퍼 브릭레인 에디션입니다. 이 차량은 2014년 2월에 등록해 주신 2013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37,000km로 연식 대비 정말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면 유리부터 살펴볼게요. 전반적으로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넷 살펴보겠습니다. 본넷 쪽도 관리 상태 좋고요. 범퍼 살펴볼게요. 범퍼 쪽 컨디션 확인해보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휠 컨디션 보시면은 림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2.65mm로 3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 보시면 네, 스크래치나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뒤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림크 쪽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 맞췄고요. 5.37mm로 6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고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습니다. 반대쪽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트렁크 내부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입니다. 2열 접어주시면 더 넓게 사용 가능하고요. 컨디션 깔끔합니다. 보조석 측면 살펴보겠습니다. 뒤쪽 휠이고요. 림크 쪽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볼게요. 림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네 쪽 다 던록 타이어고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2열 공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컨디션 시트 깨끗하고요. 카시트 설치 가능합니다. 시동 걸어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37,510km 확인했습니다. 핸들 컨디션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손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쪽 보시면 ECM 룸미러 있고요. 그 뒤편으로 블랙박스 있습니다. 내려오면서 살펴볼게요. 센터 패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고요. 옆쪽으로 보시면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있습니다. 에어컨 조절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USB 옥스 이용 가능합니다. 시가책 사용 가능하고요. 비전 쪽 보시면서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컨디션부터 확인해 보시면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냉각수도 볼게요. 냉각수는 조금 더 보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쪽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 있습니다. 뒷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반대쪽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살펴볼게요. 컨디션 확인해 보시면서 성능 점검 기록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앞쪽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미니쿠퍼 브릭레인 에디션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